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안녕 친구들. 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란다. 나는 성경에서 나름 꽤 유명한데 알고 있니? 그런데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그거 아니? 내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단다.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었지. 그래서 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냈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다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땅에 살던 믿음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잖아. 맞아. 여기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하! 그럼 우리도 나그네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산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란다.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유업으로 주셨단다. 유업은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재물과 달라서 더러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썩지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 않는 거였어. 영원불변! 영광과 아름다움이 변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최고다 최고!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 즉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요. 맞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른 소망을 품거나 세상의 다른 보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자, 그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련을 겪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당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었단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산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란다.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베드로는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1번 흩어진 나그네, 2번 흩어진 그네, 3번 모르는 사람, 4번 아는 사람. 정답은 1번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1번 죽은 소망, 2번 헛된 소망, 3번 가짜 소망, 4번 구원의 소망. 정답은 4번 구원의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